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논술 독학 이제 13회차 같아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회차는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이게 유튜브로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이게 몇 년도 문제인지 혹은 뭐 연도도 중요하지 몇 년도 어느 학교 문제인지를 파악해 보시고 혹은 또 그게 아니더라도 주제로도 의미가 있죠. 오늘은 이제 롤스와 벤담에 대한 이제 이 대립 구도를 파악해 보고 거기에 관련된 문제를 푸는 건데 일단은 연도 자체는 고려대학교 07년도 정시 문제입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 07년도 정시 논술 문제인데 굉장히 난이도가 어려웠고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였던 만큼 한편으로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다 다룰 필요는 없는 부분이기도 해서 제가 나름대로 좀 편집을 해서 아마 3번 문제를 제가 소거를 한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번과 2번만 한번 오늘 문제를 우리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굉장히 긴 1200에서 거의 1200, 1500자 가까이 써야 되는 문제였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글자 수는 사실 거의 의미가 없어요. 이 문제 자체를 제대로 풀었는가? 일종의 이제 퀴즈에 가까워요. 그래서 과연 롤즈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풀 수가 없는 이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롤즈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학교들이 문제를 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07년도 고려대학교 문제가 가장 롤즈를 명확하게 이해하게 하도록 이끄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난이도도 제일 높아요. 이걸 제대로 이해 못하면 함정에 빠져서 저 2번 답안을 제대로 쓰는 게 제대로 풀어내는 거죠. 예, 뭐 문장력 이런 건 별로 안 중요한데 푸는 것 자체가 틀릴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오답률이 엄청나게 높았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좀더 읽어보시면 정의와 효율성에 관한 것이다라고 하는데 나중에 얼핏 보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처음에 와닿지 않으시겠지만 제시문을 다 읽고 나면 약간 이게 좀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제시문을 읽고 나면 이 정의에 대한 얘기가 롤즈의 정의론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 효율성은 벤담의 공리주의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금방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결국은 정의와 효율성에 관한 것이 이제 대립이 되고 있죠. 충돌을 하고 있는데 그랬을 때이 다의 요지를 밝히고 이 다가 뭐냐면 롤즈의 글이에요. 그래서 다가 롤즈의 정의론이기 때문에 여기에 요지를 밝힌 다음에 라가 누구다? 벤담이거든요. 그러면 벤담의 관점에서 롤즈의 견해를 비판해라. 이게 1차적인 요구죠. 1차적인 요구 조건을 우리는 충족을 시켜야겠죠. 그래서 일단 비판을 만들어내야 돼요. 벤담이 롤즈를 비판하는 거. 그리고 모든 제시문을 참고하여. 사실 제시문에 한두 개를 제가 더 지운 것도 있는데 어쨌든 그 모든 제시문의 주제들을 참고해서 정의와 효율성에 관한 너의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을 논하라. 그러니까 야, 롤즈와 지금 벤담이 충돌하는 걸 내가 가르쳐줬잖아. 이런 거죠. 지금 학교가요. 롤즈와 벤담의 자료를 줬으니까 너의 생각을 얘기해봐. 일단 앞에서 시키는 대로 우리가 벤담의 입장에서 롤즈를 비판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대로 유지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럼 벤담의 입장을 선택해서 더 깊이 있게 비판을 하던가 아니면 롤즈를 선택해서 벤담을 비판하던가 아니면 그것도 아니라면 정의와 효율성의 양립 가능성, 뭐 롤즈와 벤담의 양립 가능성을 써보던가 이렇게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 제가 여기서 권장하고 싶은 거는 여기서 애매한 종합론을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왜요? 여러분이 과연 롤즈와 벤담에 대한 이론을 완전하게 논리적으로 말 그대로 이제 모순이 생기지 않게끔 모순이 생기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그것이 납득이 될수 있는 양쪽의 장점을 과연 종합할 수 있겠는가? 특히 이거를 주로 고3들이 푸는데. 고3이나 일반 대학생이 풀기에는 사실 거의 어렵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는 어설픈 종합을 하려고 하는 것보단, 그러니까 이거 제가 주로 절충론이라고 표현하는데, 어설픈 절충론 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아예 롤즈를 택해서 벤담을 완전히 후드려 까거나, 아예 벤담을 선택해서 롤즈를 후드려 까거나, 이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답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논제 2번에서, 자, 모든 구성원이 ABC 각 계층의 구성원 수가 동일할 것이라고 알고 있다면, 구성원들이 다의 정의관을 가질 때와 굉장히 이제 복잡한 얘기가 나옵니다. 나가 이제 하나의 어떤 실험 설정이 나와요. 요거는 쭉 작게 한번 볼게요. 하늘에 안 보이실 테니까. 자, 보면. 자, 이렇게 하면 좀 보이시나요? 네. 화면이 좀 작아서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여기 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별로 안 길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여기 나를 보시면, 나에서 모든 구성원이 ABC 각 계층이래요. ABC 각 계층의 구성원 수가 동일할 거라고 알고 있어요. 자, 구성원 수는 동일하다. 뭐 예를 들어서 뭐 100명, 100명, 100명 뭐 이렇게 정의한다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구성원들이 다의 정의관을 가질 때와 자, 다의 정의관, 롤즈라고 했죠. 롤즈의 정의론과
그리고 공리주의의 어떤 벤담, 양쪽을 선택하게 될 정의감을 갖게 되면 각각 선택하게 될 사회제도가 어떤 거겠냐. 즉 쉽게 얘기해서 롤즈라면 여기서 어떤 제도, 기역, 니은, 디귿 세 가지의 제도가 있거든요. 이세 개의 제도 중에 어떤 거를 택하겠는가 묻는 거고, 벤담이라면 또 어떤 걸 택하겠는가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묻는 건 어렵진 않은데 실제로 푸는 게좀 충분히 헷갈릴 수 있는 문제예요. 여러분 되게 이제 오래전에 제가 영상을 남긴 했지만 제가 최근 이전까지도 12회차, 11회차가 다 벤담 얘기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벤담의 공리주의는 이미 그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거예요. 최대 다수, 최대 행복에 대한 이야기고, 무엇보다 여기는 효율성에 대한 원리를 중시하는 거고, 또 무엇보다 결국은 최대의 이익과 어떤 지수가, 행복 지수 같은 게 가장 높기만 하면 부분적으로는 빈부 격차가 발생하든 소수자가 뭐 억압을 당하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게 벤담의 공리주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 2번 문제를 보면요, 라의 정의관, 라가 벤담이거든요. 딱 보면 공리주의 등장하죠. 네, 옳고 정의는 옳고 그름의 문제인데 무엇이 옳고 그름가라고 했을 때 최대 행복의 원리다. 바로 탁 공리주의라는 단어가 없어도 공리주의가 딱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모든 행위는 행복의 증진에 기여하는 만큼 옳고 반대에 기여하는 만큼 그르다. 그렇죠? 그래서 행복은 고통이 없는 쾌락의 상태다. 너무 공리주의적인 정의가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러면 공리주의 입장에서 이 표를 다시 한번 보세요. 표를 보시면 이제 크기를 좀 다시 바꿔볼게요. 여러분 잘안 볼까봐. 자, 사회제도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대요. 가상의 집단. 그러니까 기역, 니은, 디귿 중에 어떤 제도로서 이 사회를 형성할 건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어. 마치 우리가 지금 창조주가 된 기분이죠. 그러니까 어떤 국가를 형성하는 주체로서 결정을 해야 될 어떤 권한이 우리에게 있다면 뭘 선택할래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기역 제도를 택하면 자, ABC가 계층이라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계층인지를 이걸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자, 기역 제도를 택하면 A 계층은 행복 지수가 6이고 B는 9고 C는 12야. 어때요? 행복이 동일하진 않죠. 모두가 좀 차등화되어 있는데 6, 9, 12로 차등화되어 있다면 자, 니은 제도 택해 볼게요. 극단적으로 좀 변하죠. A는 1밖에 없고 C는 25를 몰아갑니다. B는 10 정도예요. 위아래 비슷하네요. 그러면 A와 C가 특히 극단적으로 벌어졌어요. 1, 10, 25. 벌써 제도가 좀 다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빈부격차가 심한 거, 행복의 격차가 심한 국가는 심한 제도는 니은일 거예요. 그러니까 니은 제도를 택하면 저렇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역이 니은 제도보다는 좀더 형평성과 뭐 평등에 가깝다라고 볼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나름대로의 또뭐 행복의 정도 차는 있죠. 이게 노력 여하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요. 자, 디귿을 보면은 555예요. 행복 지수가 완전히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전형적인 어떤 평등한 사회란 말이에요. 결과적 평등의 어떤 사회처럼 보여지죠. 이 사회에서 자, 그러면 문제 조금 보시면 각 구성원은 동등한 자유와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지만, 그러니까 자유라는 가치는 다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디귿 사회를 선택한다고 해서 무조건 무슨 뭐 독재 사회가 된다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왜요? 동등한 자유가 있으니까. 모든 개개인에게 동등한 자유도 있고 공정한 기회도 보장은 받아요. 하지만 어떤 측면에서만 얘기한 거죠, 이거는요?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의 행복 지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많냐 적냐에 대한 사회 경제적 부분이죠. 거기에서 우리는 ABC라는 서로 다른 계층 중에 하나에 속할 수밖에 없는데 그 계층별로 어떤 행복 지수를 갖고 있는가를 우리는 지금 볼수 있는 거예요. 다만 어떤 계층에 내가 속할지는 아직은 알 수가 없죠. 자, 그러면 공리주의는 매우 쉽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공리주의는 무조건 총 행복량이 크면 장땡이에요. 그러면 555 다듬어요? 15죠. 1, 10, 25 다듬어 얼마죠? 35에서 36. 6, 9, 12 얼마죠? 15, 27, 27이네요. 그럼 뭐가 제일 높죠? 니은이 제일 높죠. 그러니까 공리주의는 니은을 택하는 거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틀린 학생은 없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가 어렵죠? 롤즈가 어려워요. 그럼 자, 롤즈를 봐야 되는데 롤즈는 아직 여러분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제시문 다를 읽고 판단을 해야 돼요. 오늘 제시문 다만 분석을 제대로 해보고 이제 답안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리주의는 안볼 거예요. 이미 지난 시간에 11회차, 12회차의 공리주의 분석은 충분히 했기 때문에. 자, 진리가 사상체계의 으뜸 덕목이라면 정의는 사회제도의 으뜸 덕목이다. 그러니까 진리가 사상체제, 진리, 뭐 철학적 진리가 됐든 정의라는 건 지금 정치에 대한 개념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우리 정치사회적 측면에서 정의는 사회제도의 으뜸 덕목이고, 아무리 잘 만든 이론도 잘못되면 고쳐야 되는 것처럼 정의라는 것도, 사회적 정의라는 것도
정의롭지 않으면 다시 짜거나 버려야 된다. 사회 전체 복지를 도모한다는 빌미로 정의를 어길 수 없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사회 전체 복지를 도모한다? 이거 공리주의를 은근히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 갑자기 롤즈를 자꾸 평등주의자로만 오해하게끔 만드는 그 제시문들도 있고, 실제 그렇게 가르친 교수님들도 있고, 아예 학원 강사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냥 롤즈는 그냥 야, 사회적 평등을 주장하는 게 롤즈야, 이런 식으로요. 그러나, 롤즈는 기본적으로 자유주의 계열이에요. 그러니까 평등적 자유주의라고 말하는 게더 정확하거든요. 롤즈에게 평등을 논할 거라면 평등적인 자유주의자다. 이렇게 말하면 맞아요. 하지만 그냥 평등주의자다라고 말해버리면 롤즈의 자유주의적 측면을 의도적으로 지운 흔적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는 롤즈가 원하는 자신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롤즈가 오늘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롤즈의 정의론을 따라가다 보면 사실상 약간 결국은 저런 사회복지적인 어떤 재분배 개념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롤즈가 원하는 건 우리 개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강제화하지 않으면서도 그러면서도 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사회 전체 복지가 나온다고 해서 롤즈라고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오늘 지금 이 어투는요, 오히려 롤즈가 뭐라고 하는 거다? 공리주의를 비판하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리주의가 뭐예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최대 다수의 사람은 행복해질 수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빌미로서 정의 자체를 어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와 사회 전체 행복은 별개라고 지금 보는 거죠. 개인은 정의에 의해 온전히 보호되어야 돼요. 자, 공리주의는 어때요? 한 개인은 보호해주지 않죠. 누구를 위해서?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정의는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의 희생을 짊어지우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누가 봐도 공리주의 비판이에요. 나는 공리주의와 다르다라는 말하고 있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동등한 시민적 자유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일단 모든 개개인은요, 시민적 자유가 존중되고 보장되어야만 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걸 다시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게두 번째 단락인데요. 자, 일반적 정의관에 따르면 여기까지 읽으면 얘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다 읽고 나시면 결국은 또 공리주의를 지칭한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만큼 공리주의가 일반적으로 통용되던 그 당시의 정의관인데 공리주의에 따르면 일반적 정의에 따르면 불평등한 분배가 모든 사람에게 이익을 가져오지 못한다면 분배는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자, 이 말은 처음 읽으시면 독해가 잘안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다시 말에까지 다시 읽어보시면 불평등이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돼요. 자, 상황이 불평등한데 놀랍게도 그 불평등한 상황이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된다, 결과적으로. 그러면 그 불평등은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겠죠. 일반적 정의관은요. 그러니까 문제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야, 불평등해서 근데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면 그 불평등은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까지 갈수 있냐면 사람들이 자유를 그럼 어느 정도 포기하더라도 사회 경제적으로 충분히 보상받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야, 그러면 자유를 포기해서라도 사회경제적으로 충분히 보상받으면 너의 자유를 좀 뺏어도 되는 거 아닐까? 뭐 누굴 위해서?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이런 게 합리화돼요. 근데 여기서 화자가 뭐라고요? 그러나. 롤즈는 뭐라고 한다? 그러나. 일반적 정의관은 불평등이 허용될 수 있는 정도와 그 세세한 내용들에 대해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게 되니까 극단적으로 돼요. 어떻게? 노예제도까지도 보면은 정당화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노예제도마저도 정당화되기 때문에 그럴 순 없다라고 비판하는 거예요. 경제적 이익은 월등한데 정치적 권리 행사가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보잘것없다고 하여 사람들이 정치적 권리를 포기하는 사태가 생기게 되겠죠. 예, 돈 때문에 자기의 자유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롤즈는 그래서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롤즈가 자유주의자라는 걸 보여주는 단락이 바로 이두 개의 단락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이만큼 개개인의 자유를 되게 중시해라는 걸 이미 보여주는 거예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예. 만약에 그렇다라면 그건 고쳐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정의관이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다면 그 정의관은 바꿔야 되라는 얘기예요. 개개인의 자유를 포기하면서까지 뭐 경제적인 어떤 그 가치나 이런 것들을 더 우선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본적 자유를 교환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본 거죠. 자, 그러나 여기가 이제 중요해요. 롤즈의 방식대로 뭔가 좀 특이점을 만들어야 되는 게 바로 이 사회 경제적 분배 문제고요. 사회 경제적 분배 문제거든요.
아까 위에는 일반적 정의가 아니었어요. 밑으로 나오면은요, 기본적 자유라는 방식으로 아까 첫 단락, 두 단락이 쓰여야 됐더라면, 세 번째 단락은 사회경제적 분배 문제를 이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앞에 거는 우선 실현이에요, 우선 실현. 이게 우선적으로 다 실현이 되면 우리가 그 다음 검토할 수 있는 게 사회경제적 문제인데, 롤즈가 보기에 사회경제적 분배는 평등할 수가 없어요. 예,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롤즈는요, 사회주의자가 아니거든요. 예, 공산주의자가 아니에요. 공산주의라면 야, 모두에게 다 똑같은 부를 배분해줘라고 하겠지만, 롤즈는 자유주의의 개념에서 거기서 어떤 평등한 자유를 추구한다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경제적 분배 문제를 강제화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강제로 똑같이 만들 수는 없죠. 그러니까 빈부격차는 항상 생겨요. 그러니까 빈부격차 생길 수밖에 없고, 심지어 미래적인 기대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여기 나오죠. 자본주의 국가에서 기업가 계층의 일원으로 출발하는 사람은 미숙련 노동자의 계층의 일원으로 출발하는 사람보다 훨씬 나은 미래를 기대한다. 제가 학생들 때 들은 사람이 뭐예요? 이지영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여러분보다 당연히 더 좋은 미래를 꿈꿀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우리가 왜 이거 다 인정하죠? 부인하는 사람이 있나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재벌의 자녀로 태어나면 한국 사회에서는요, 엄청난 특권이고, 그래서 우리가 금수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미래적인 기대가 우리 같이 일반인들에 대한 기대보다는 훨씬 기대치가 높아요. 본인들이 사고 안 치면 평생 편하게 먹고 사니까요. 롤즈도 이거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 자본주의 사회의 어떤 특성을 읽어내곤 있는 거예요. 예. 미숙련 노동자의 계층의 일원으로 출발한 사람보다 훨씬 나은 미래를 기대하겠죠. 자, 그러나, 자, 이제 이게 중요해요. 그렇다면 미래의 삶의 전망에서 나타날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건 무엇인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우리 사회가 불평등이 어쨌든 정당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정당화되는 조건은 최소한 이제 롤즈가 엄격하게 정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럼 대체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건 대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정의의 원칙은 미숙련 노동자와 같이 열악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미래의 삶의 전망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에 불평등을 인정한다. 자, 이 말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우리도 해당이 될수 있지만 우리보다 더 열악한 사람들도 있죠. 우리 삶에서 애초에 가난하게 더 태어나신 분들도 있고, 가난한 환경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나신 분들은 당연히 미래적 기대도 더 적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미래의 삶의 전망에서 그러니까 열악한 처지에 있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이익을 얻을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된다라는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불평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자, 이해 안 가나요? 다시 보시면, 내가 심지어는 노숙자의 자녀로 설령 태어났다 하더라도요, 내 미래적 전망이 아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롤즈는요. 그러니까 자, 어차피 여러분 지금의 불평등 얘기거든요. 자, 보시면 이 그래프 하나 볼게요. 약간 좀 제가 멋대로 만든 그래프긴 한데, 이렇게 이해하자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현재예요. 이게 미래라고 봅시다. 현재와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치에 대해서 봤을 때, 우리가 현재 가장 가난한 위치에 있는 사람과, 이게 가장 가난한 사람이에요. 가장 부자에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과 지금 빈부격차가 엄청나죠. 이 격차에 대한 정당화, 지금 현재 이 빈부격차를 어떻게 하면 우리는 정당화할 수 있니라고 할 때, 자, 미래에 대한 전망이, 이 사람도 미래에 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이 가난한 사람도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있는데 지금 만약에 롤즈식대로 생각해보면 뭐냐면, 요 불평등의 격차를 이쪽이 더 많이 올라가면 격차가 줄어들죠. 만약에 이렇게 내려가, 미래적 전망이 내려가면 더 벌어지죠. 어떤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인가라고 봤을 때 롤즈가 보기에는, 자, 우리는 지금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이런 사회를 만들 것인가? 자, 비록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빈부격차가 있죠. 하지만 이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줘서 이분들의 노력과 함께 그들의 노력에 따라서 얼마든지 더 이렇게 발전해서 결국은 이 간극을 좁혀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우리는 결정할 수 있어요. 언제요? 지금 현재. 이건 지금 미래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 미래의 삶에서 더 떨어지는 삶을 기획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롤즈는 이런 사회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회는 용납할 수 없다. 어떤 사회가 용납이 된다? 요런 사회. 어때요? 지금 굳이 기울기를 따져보면 가장 가난한 사람이 앞으로의 미래의 가능성의 각도를 보면 더 발전 가능성이 크잖아요. 다시 얘기하면 더 많은 혜택을 지금 이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가장 사회적 약자인 건 맞죠. 근데 그 약자에게 현재로서 가장 발전 가능할 수 있는 많은 혜택을 더 이들에게 몰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들은 미래에 대한, 자기 삶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기대를 안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부자들은 어차피 이미 지금도 부자기 때문에 이 격차에 대해서 그들도 용인할 수 있고, 가난한 자들도 모두가 용인할 수 있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특히 롤즈의 생각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금까지 이걸 보시면 결국은 가난한 사람 돕기 위한 거고, 부자들은 싫어하겠네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역으로 여러분, 부자들이라고 해서 계속 부자가 되는 건또 아니에요. 이들도 사업 잘못하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면 누구나 사회적 약자가 될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누구도 자유롭진 않아요. 결국은 그 누구든지 최소 약자가 될수 있다는 가능성 속에서 그들도 항상 뭐를 할수 있게끔 희망을 꿈꿀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내는 게 롤즈의 정의로운 핵심이기도 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개개인이 노력할 수 있는 자유도 여전히 마련되어 있어요. 빈부격차도 용인하고 있어요. 하지만 뭐가 다르다? 평등한 가치를 지금 당장은 평등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평등하게끔 만드는 가능성에 대한 차등적인, 그래서 차등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차등적인 방식으로 배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사회적 약자, 최소수의자에게 최대의 혜택을 보장할 때 결국은 이 현재의 부조리함, 현재의 불평등이 용인 가능하다. 이 뜻인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봐도 이 격차를, 이 최대 혜택을 주려면 결국은 사회 분배 정책을 안할 수는 없어요. 사회 재분배 정책을 해서 결국은 당연히 부자의 것을 떼어다가 이들에게 주겠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부자들 입장에서는 롤즈의 원칙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극단적 자유주의자들 입장에서는 역시 롤즈의 원칙에 대해서 반대하는 주장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시장주의자들이, 시장 경제를 중시하는 경제학자들이 롤즈를 너무나 극단적으로 그려버리는 게 마치 롤즈를 진짜 극단적 평등주의자처럼 그려버리거든요. 예. 근데 여러분, 그렇게 롤즈가 극단적 평등주의자가 돼버리면 공산주의는 어디다가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그렇죠? 말이 안 되거든요. 롤즈는 어쨌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유의 가치와 평등의 가치를 둘다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실현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무엇인가라고 할때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오늘의 이 문제가 바로 그래서 무지의 베일이 되는 거예요. 왜 무지의 베일이죠? 내가 어떤 계층이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사회 제도의 특성만 보고 선택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우리는 무지의 베일 안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렇죠? 이런 모험적인 위험한 선택을 할 리가 없다라고 롤즈는 보는 거예요. 예. 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A가 될 수도 있잖아요. 내가 A가 될수 있는 상황에서 니은을 택하겠냐? 이러면 완전히 인생 쫑인데. 차라리 그렇다면, 잠깐 우린 그러니까 니은은 너무 극단적인 빈부격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아니야. 그렇다고 디귿을 택할 것인가? 정말 많은 학생이 여기서 디귿을 택해요. 왜? 아까서 보면은 사회적 약자 얘기 나오고 최소수의자 얘기 나오니까 실제로 그걸 택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롤즈가 원하는 세계는 절대 오오가 아닙니다. 여긴 자유가 없잖아요. 그죠? 여기에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역동성이 없는 사회예요. 그러니까 디귿의 사회를 롤즈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 롤즈의 방식을 택하실 때뭘 기준으로 봐야 되냐면, ABC를 보시면 그래도 공통적으로 뭐 C와 똑같겠지만 기역니은을 보면 A가 최소 약자라는 걸알수 있죠. A가 최소 수혜자예요. A가 최소 약자인데 그 약자의 삶의 기역니은 지긋 중에서 약자의 삶이 가장 어때요? 행복한 게 어딥니까? 기역이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약자에게 가장 많은 기회를 줄수 있는 기역의 사회, 기역 제도를 택하면 6, 9, 11로서 어때요? 빈부격차 있나요, 없나요? 있죠. 있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 빈부격차는 뭐를 그래도 정당화가 된다? 뭐를 통해서? 사회적 약자의 처우가 그래도 다른 사회들보다 가장 기회를 많이 줄수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물론 이왕이면은 미래적으로 어떤 그것도 알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비록 지금은 6이지만 A가 노랑 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12가 될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이 불평등은 용인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롤즈의 원리, 롤즈의 정의론에 의하면 기역, 니은, 디귿 중에서는 기역이 최선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니은은 누구고? 공리주의고요. 자, 그리고 이 문제 2번에서, 그럼 일단 2번에 답은 나왔죠. 근데 이거 한번더 나와요. 비율이 1대1 대 2로 바뀌었을 때 그러면 그 선택이 바뀔 것인가? 자, 구성원의 비율이 약간 같다고 했는데 구성원의 비율이 1대1 대 2, 2가 뭐죠? 아까 C였죠. C가 부자 계급이거든요. 부자 계급이 될 확률이 내가 두 배가 높아져. 그러면 제도를 바꿀 것인가? 자, 롤즈의 원칙은 아까 누가 중요하다고 했죠?
부자 계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약자 계급이 중요해요. 오히려 사회적 최소수요자 상황이 어떠한가를 따지는 게 롤즈이기 때문에 롤즈 입장에서는 1대1대 2가 되든 1대1대 3이 되든 간에 여기 앞에 있는 가장 사회적 약자의 위치가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할 사회 제도는 어때요? 바뀌지 않는다라고 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2번 답안은 굉장히 오답이 많았던 게첫 번째는 롤즈를 그냥 단순 평등주의자로 그동안 공부하고 학원에서 배웠던 사람들이 그냥 5호를 선택해가지고 엄청나게 틀렸다라는 거. 설령 기억을 선택해서 맞으신 분들도 또 어디서 틀린다? 1대1대 2의 비율로 구성원수 변환된다고 하니까 변화가 되면 뭔가 선택도 변화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괜히 바꿨다가 틀린 학생들도 나왔어요. 그래서 2번에서도 2번 자체가 진짜로 많은 오답률이 있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요것만 보고 마무리를 할 건데요. 제 답안에서 1번 답안. 쓸때 절대 쉽지 않은 답입니다. 그리고 저도 쓰긴 썼지만, 이거 다시 쓰면은 더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싶은 그런 답안이에요. 1500자. 자, 그래서 답안을 보시면, 순서 다시 볼게요. 일단은 다의 요지를 밝히라고 했죠? 다의 요지 밝히죠. 자, 다는 기본적 자유와 사회경제적 분배의 문제를 두 개를 써야 돼요. 알겠죠? 이두 가지 아까 세 단락이었지만 1, 2단락은 기본적 자유였고 세 번째 단락이 사회경제적 분배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고려한 정의 원칙을 제시한다. 누가요? 다가. 우선적으로 기본적 자유는 어떤 효율성과도 바꿀 수 없는 원칙임을 천명한 후에 사회경제적 분배에 있어서 최소수요자의 미래적 전망이라는 조건하에서 경제적 불평등을 용인하고 있죠. 즉 불평등 그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사회적 약자의 처지가 개선되는 사회제도적 장치가 없다면 부정의한 거다라고 해서 달의 요지를 이렇게 200자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공리주의 입장 내가 되는 거야. 내가 라의 입장이 된다면 그러면 이 롤즈를 어떻게 비판할 것인가? 다와 같은 정의 원칙은 사회적 효율성을 크게 침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롤즈 거를 공리주의가 비판할 때는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효율성 문제예요. 비효율적이다. 왜냐하면 결국 사회적 약자 챙기다가 사실상 사회적인 파이 전체를 키우는 데는 늦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문제는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사회적인 전체 행복량, 전체적인 파이를 키우는 방식이 공리주의는 찬성을 하는데, 롤즈 방식은 그걸 찬성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식으로 공격하는 게 가장 적절합니다. 그래서 라의 정의관은, 즉 공리주의는 인간 개개인 모두의 총 행복량을 기준으로 평가하는데, 최대 다수의 인원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주저없이 시행하는 게 바로 라의 원칙이에요. 그렇다면 다의 첫 번째 주장인 기본적 자유의 원칙은 사회 전체 행복감과 이익을 증가하는 효율성의 원칙에 위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 자유도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라고 볼수 있어요. 심지어 누구 입장에서? 공리주의 입장에서는. 공리주의 원칙에 의하면 설령 자신의 자유를 바꾼다 해도 그 행위가 결과적으로 자기 행복량을 증가시키고 사회 이익까지 증가시킨다면 얼마든지 용인 가능하다. 그러니까 만약에 공리주의 입장에서 내가 그 사람이야. 내가 내 자유를 파는 사람 입장인데 나도 행복해. 내 자유를 팔아도 그렇게 돈벌수 있으면 난 좋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그게 또 사회 전체 행복에 기여하네 라고 하면 공리주의 입장에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즉 극단적으로는 노예 제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제도가 전체 사회 행복에 이바지하면 이조차도 효율적인 원리를 지키는 정당한 행위가 된다. 자 그렇다면 다의 두 번째 원칙인 최소수요자에 대한 차등적 원리 사회 전체 행복량을 크게 감소시킨다는 점도 타당하지 않다. 저는 이제 논거를 두 개를 쓴 거예요. 하나는 그 자체가 비효율적이다라는 거랑 두 번째는 심지어는 그 비효율성을 넘어서 전체 행복량을 이제 감소시킬 거다. 최소수요자의 미래적 전망을 배려한다는 거 결국은 사회의 총 행복량을 크게 증진시키는 누굴 견제하는 거죠? 고소득자들의 재산을 강제로 이전시킨 행위를 용인한다는 뜻이니까. 자신의 부가 사회적 약자에 이전되는 상황은 고소득 계층으로 알고 뭐예요? 조세저항을 가져올 수도 있고 근로의욕 감소, 투자 감소가 될수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사회의 총이익이 크게 감소할 수도 있다라는 경제학적인 논리가 있죠. 그럼으로써 전체가 오히려 파이가 줄어들 거다라는 논리예요. 파이가 줄어들면 나중에 정작 최소수요자에겐 뭘로 줄 거냐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최소수요자에 대한 배려적 제도 또한 유명무실해지지 않겠냐라는 두 개의 논거를 가져다가 공리주의가 롤즈를 비판한다면 이런 식으로 비판할 수 있다. 이거는 꼭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때 시험장 가서 논리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거는 미리 고민해둔 사람이 훨씬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나는 접니다. 이제 제 생각을 쓰라고 했으니까 라보다는 공리주의보다는 롤즈의 원칙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오직 전체 사회의 총 행복량만을 정의의 기준으로 주장하는 당사자는 현재 자신의 사회경제 위치가 높거나 높아질 거라 확신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이제 제 생각은 뭐냐면 결국은 총행동영향을 기준으로 공리주의를 찬성하는 사람은 오히려 현재 본인이 그러니까 자기의 위치가 안정적이고 부자기 때문에 찬성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약자여봐요. 약자인데 공리주의 찬성할까요? 쉽지 않아요. 제가 보기엔 이거는 이데올로기가 끼어들어야 돼요. 일종의 허위의식이 끼어들어서 일종의 체면이죠. 보통 왜 가난한 사람이 보수 정부를 많이 뽑는 이상한 역설이 있잖아요. 그러지 않고서는 오히려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사회적 약자가 공리주의 찬성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즉 결과적으로 이건 기득권자들이 찬성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나의 사례처럼 자신이 어떤 사회제도에서 어떤 계층이 될지 모른다고 전제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현재 부자인지 가난한 자인지 내가 뭐 똑똑한지 똑똑하지 않은지 이런 걸 전혀 모르는 상태, 여자인지 남자인지도 모르는 상태, 백인인지 무슨 황인종인지도 모르는 상태, 철저하게 중립적 상태에서 만약에 판단, 제도를 판단하라고 하면 내가 어떤 약자가 될지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죠? 내가 소말리아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 흑인일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심지어 무슨 장애가 있어서 뭔가 심지어 또 IQ도 떨어질 수도 있는 어떤 이런 상황까지 간다고 칩시다. 온갖 부정적인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내가 그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그냥 공리주의로 인정할 것이 아니라 롤즈의 정의론처럼 나의 어떤 상황조차를 무지의 베일 속에서 판단하는 게 가장 공정하다고 보는 건데 내가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뭘 선택한다? 사회적 약자가 회생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택할 거다라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요. 내가 그 입장이 될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지의 베일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내가 정말 어떤 계층인지 모른다고 전제하면 공리주의 원칙에 충실한 제도를 여전히 선택할지 의문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다국적 기업의 횡포처럼 전체 이익량이 높다는 이유로 A지역의 값을 낮추거나 복지학도 허락하지 않아 생존의 가능성조차 택할 수 없는 빈국 A지환자의 존엄성 침해 사례는 이거는 제가 없앴던 재심은 원래 있었던 재심이 있었거든요. 다국적 제약회사 재심이 있었는데 그걸 지웠었는데 제가 그거 있을 때 썼던 답이어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침해 사례는 공리주의 한계를 더욱 드러내준다. 반면 다는 끊임없이 이러한 사회적 약자의 상황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사회 효율성 또한 고려하고 있다. 그러니까 롤즈라고 해서 효율성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평등한 현상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극단적 평등의 원칙과 달리 능력 있는 자의 성취로 인한 불평등을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롤즈라고 해서 능력 있는 자의 성취를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최소수의자의 상황을 고려하는 제도 여부만을 판단하기에 얼마든지 사회 전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오히려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지 않고 그런 공리주의죠.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지 않는 공리주의야말로 장기적으로 사회적 분열과 혼란을 가져와 효율성의 측면에서도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다의 정의 원칙이 더욱 부각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롤즈의 원칙을 제대로 이해하신다면 또 충분히 벤담을 공격하면서 롤즈의 정의론을 바탕으로 논박을 할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오늘은 이렇게 07년도 고려대학교 롤즈와 벤담에 대한 정의론 편을 한번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논술독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워낙 중요했던 주제들이에요. 11, 12, 13회차 모두가 이 정의론에 대한 이야기들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다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뭐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또 샌델의 어떤 또 공동체적 입장의 문제들도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또 포괄해서 또 새로운 문제를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안은 제가 블로그에 링크를 걸어서 유튜브를 통해서요, 문제 답안도 앞으로는 다 다운받을 수 있게끔 제가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일일이 제 교재를 뭐다 산다는 보장도 없고, 그리고 그걸 또 학교 홈페이지는 또 이제 막 지워진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이 문제 구하기가 더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와 답안도 최대한 제가 블로그를 통해서라도 여러분이 보거나 다운받을 수 있게끔 링크를 잘 걸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회차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